열번 싸워서 열번 가진 고군에서 5라운드 끝나기 전에 세상을 지원한 한 머리라도 잡아봐야 되거든요. 오늘 일산 지역의 주역한 우영종 선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1승을 추가하지 못했어요. 일산팀 이지영 선수에게 한번 걸어봐야죠. 이지영 선수가 해주지 못하면 홍진호 선수가 받는 부담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0대1로 물려가는 상황 1대1은 정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팀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고군의 세식스를 위해서 이지영 선수의 일산 지역기를 따내주게 되고 홍진호 선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영 선수 일산팀에서 1승 추가한 모력이 3대5로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이 세트 경기 네오 메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오른쪽 진영 이주영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색의 이주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11시에 빨간색의 정명훈 선수가 보이고 있죠. 이주영 선수와 정명훈 선수의 싸움입니다. 최근 저그전에서 이주영 선수 1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만 태난전은 최근에 펼치지 못했어요. 예. 한 두 달 전쯤에 배틀로얄에서 이영호 선수와 경기를 한 게 마지막이었죠. 네. 예, 그때 이제 배틀로얄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저그전만 이주영 선수가 했습니다. 그렇죠. 팀 내 스페이스가 네. 가장 좋은 선수가 이주영 선수죠. 네. 뭐 정명훈 선수 역시나 지금 팀 내에서 연승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연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프로리그가 MSL을 넘나들면서 네. 계속 연승을 지금 쌓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저그전입니다. 이번 프로리그 저그전도 4승 8패로 승률이 30%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선수가 30% 승률은 정말 치욕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가 그렇죠. 없거든요. 네. 오프 시즌 대비해서 저그전의 승률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두 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입구 쪽에 서플라이를 건설하고요. 네. 아, 이제 그런 어떤, 자신의 플레이의 약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역시 이제 앞마당을 빨리 먹었을 때는 좀 압박을 해가면서 콤보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정명훈 선수의 생각 같습니다. 네. 전진 베럭스 쪽으로 예. 오버로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베럭스도 지금 상당히 빨랐습니다. 네. 이 정도의 서플라이와 베럭스가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앞마당을 먹게 되면 압박을 해주고 이후에는 베럭스를 또 끌어들여서 멀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정명훈 선수의 생각이 담긴 그런 빌드네요. 예. 그렇죠. 오버로드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예. 캐리가 건설됐고요. 바로 앞마당을 지금 해버렸어요. 그런데 예. 예, 베럭스는 바깥쪽에 지금 전진돼서 오 신혼부부가 아 이런 자세가 있었군요. 예. 그렇지 이런 게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야 와. 부럽네요. 정말 부럽네요. 네. 제가 네. 잠깐 결혼을 못했죠. 네. 자 위쪽으로 오버로드 한 기어 올라와서 지금 확인을 했고요. 네. 야, 그래도 과감하게 이정 선수가 멀티를 또 먼저 한 이후에 오버로드로 봤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를 좀 할 수 있다. 물론 맞고만 가면은 부유하게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밑으로 올라가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최대한 적의 이제 또 다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콤보가 다가 아니라 처음에 지금 SCV와 머린 나가는 것은 상대방의 드론을 최대한 많이 불러 세우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후에 팩토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타포트가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이런 콤보를 이주영 선수가 얼마나 이제 드론 유지를 잘하면서 버티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죠. 1구 쪽 드론 한 개 버티고 있고요. 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줘야 되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저걸 이제 찍혔는데 네, 초반에 좀 가난한 빌드로 정명훈 선수가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드론을 좀 잡아주는 그런 선택을 그렇죠. 네. 해야 되거든요. 세 개 나와서요. 머리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머리 두 개. 네. 드론 두 개까지만 잡아도 이득인데요. 일단 저글링이 찍혔기 때문에 더 무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글링이 나왔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추가로 앞에 있는 라바에서도 병력 생산이 될 수가 있는데 펑크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만만 보고 완성이 되겠습니다.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어. 아, 펑크가 완성이 됐네요. 아, 슬쩍 펑크가 완성이 돼버려가지고. 네. 아, 원래는 좀 그 상대방이 저렇게 좀 왔다 갔다 플레이 하다가 뺄 줄 알고 3군도 지금 안 지었거든요. 앞쪽에다가. 네. 어차피 가봐야 입구는 지금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벌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조금 여유있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바깥쪽에 나가 있는 저글링들은 이제 충원되는 병력은 벌초밖에는 없을 테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가 있는 저글링도 지금 앞마당 쪽에 있는 벙커를 깨기 위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체력하게 네. 되기 직전에 어떻게든 예. 해야 되는데 테크가 빠른 거는 저거 나쁘지가 않은 건데 테크가 빠른 대신에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의 견제를 받는다는 사실은 테크가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스파이어 테크 바로 올리고 있고요. 예, 스파이어 테크가 지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결국 스파이어 테크보다 테랄의 3단 공부가 더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네. 앞마당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앞마당도 지금 못 이용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벌처까지 있게 되면 뒤쪽에 있는 그 나가 있는 저글링 4기 잡아내고 벌처가 입구 쪽으로 더 압박해줄 수 있어요. 네. 자, 다시 자, 이게 또 얄궂게도 벌처가 남아있는 타이밍입니다. 리페어! 리페어! 확실하게 부정해야 되는데. 벌처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들어가버려도 되는데 잡았어요, 다. 와, 와 이거는 난리 났습니다, 예. 진짜. 아, 되게 좀 타이밍상으로 지금 예. 이주영 선수가 생각한 대로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태클도 볼 수 있고, 예. 심지어는 앞마당까지 날아가면 이주영 선수는 완전히 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추가 마시가 왔고요. 예. 벌써 재벌해주고, 머리까지 잡아먹어야 돼. 해처를 살려야 되거든요. 예, 저글링 지금, 예, 저글링 뽑고 막 이러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벌처 하나가 더 당도를 하기 때문에, 아, 지금 더 잡아내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잡아냈고요, 여기는. 네. 두 기가 옵니다, 두 기가. 앞마당 네. 쪽에. 그 이후에 레이스예요. 2단 콤보에서, 1단 콤보를 빨리 정리 못하니까 2단 콤보에서 고생하고 나중에 3단 콤보에서 치명상을 네.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은 덜을 뽑고 나만 원을 모탈리스크 생산해야 될 텐데. 예. 네. 지금 이 시간에 저멀링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죠. 스파이어가 터졌습니다만, 라발도 평균 생산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오버로드를 최대한 빨리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뜨는 뮤탈리스크가 상대방의 본진 쪽을 괴롭혀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콤보를 넣느라 데뷔는 좀 아 이게 좀 그래도 생기까지 네. 네 이거 좀 벌처 때문이라도 뮤탈리스가 바로 생산돼서 뜨질 못하겠네요. 네. 예. 아 오버 끊기고 이러면 인구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뮤탈리스가 생산돼도 벌처가 있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 본격적으로 날아가서 견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벌처를 정리해서 지금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언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좋아요. 예. 아 뮤탈리스가 좀 나왔습니다만. 경력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 두개 빨리 정리해야 돼요. 예. 벌처는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최대한 뮤탈리스가 빨리 뛰지 못하게끔 자신의 본진 쪽으로 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그렇죠.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아, 벌처 무기가 남았습니다. 네. 낙지되고 있죠. 예. 정리를 하고 나서 어깨를 피해 입혀야 되는 이주영 선수인데요. 네. 벌처는 계속 들락거리면서 이주영 선수에 들어 잡아주고 앞마당에 벌처 또 들어갔죠. 네. 장기도 아. 계속 내려옵니다. 가지 못하게 시간 끌어주고 네. 있는 정경호 선수예요. 뮤탈리스가 가서 견제를 해줘야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와 지금 벌처 계속 시간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데뷔를 그만큼 이제 이동하는 부지런히 본진 안쪽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일꾼 소리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방어타워로 네. 올라가요. 야 SCB 많습니다. 지금 가서 피해를 줘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네. 저글링과 뮤탈리스크가 뭐 뮤탈리스크가 평소보다 작다고 적다고 하더라도 저글링과 함께 대동을 해서 정면을 한타 이제 돌파를 하면은 병력 조합 자체가 정명호 선수 강한 조합이 지금 현재 안 나왔기 때문에 2등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네. 분명히 있는데요. 자, 발키리 아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저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기만 해도 타이밍이 이렇게 까질 수 있나요? 뮤탄이 계속 네. 쌓이고요. 다음에 올 때는 스콜지까지 대동해서 와야 됩니다. 네. 발키리 숫자를 줄여줘야지만은 머리 숫자가 적어도 정명호 선수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발키리 빨리 순식간에 떨구고 그다음에 이제 터렛 하나씩 깨면서 상대방에게 자원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면은 정명훈 선수가 그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네. 너무 강하거든요. 이주영 선수가 부족한 이주영 선수입니다. 어깨는 나가내고도 피해를 입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드론이 많이 없고 지상 명령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처 한 기에도 뮤탈스크 전체가 따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야, 이거 메딩만, 예, 메딩 나오고 싶을 때 개발되면은 발키리 함께 가거든요. 그래서, 발키리를 줄여줘야 되는데, 단독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탈리스 그렇죠. 가면서 때려주면서 발키리를 유도하고, 근데 네. 스코지가 들이닥쳐야죠. 네.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벌처는 한 기 지금 떠나면서, 네. 상대방의 그 앞마당 그 그러니까 자원 없음을 좀 압박을 해주고, 본진한 쪽에서는 발키리만 무조건 조정하면 돼요. 그렇죠. 예. 끌어줘야 되거든요. 아, 진짜 끌어줘요. 와, 갑시다.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자, 지금 보여주는 정명훈. 네, 발키리 잡다가 무탈리스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피해를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견제를 입혀야 되는 상황에서 발키리조차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예, 입구 쪽에 벙커 하나 또 건설하면서 상대방이 뭐 저글링까지 섞는 이런 그 상황까지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난기가 또 들어와서 체제를 확인하죠. 정찰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무탈리스크 계속 뽑아서 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드론을 뽑아서 이유를 도모하는지를 봤습니다. 들어와서 드론 뽑고 네.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뮤탈리스크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드론 뽑으면서 자원적으로 좀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되겠구나 정명훈 선수가 생각할 수 있고요.
발키리 바이오닉으로 그냥 가기 때문에 체제 변화를 안 한 상황이라면은 네. 이주영 선수가 뮤탈리스크 한 종류만으로는 발키리 바이오닉을 못 잡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발키리 다 떨군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정훈이도 같이 나와서 덮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 이게 지금 무조건 한 번 발사하면은, 미사일이 가서 무조건 그, 뮤탈스키에 맞기 때문에. 네, 좋았어요. 그렇죠. 상황이에요. 발키리 제거를 했고요. 예. 추가 발키리 한 개 더 남아있거든요. 방어타워 올리고 있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네. 아래쪽으로 바이오닉 병력과 발키리 한 개 내려오고 있고요. 한순간 드롭공들하고 이제 뮤탈스키 충원이 약간 좀 늦었는데, 네. 무조건, 발키리는 공통적으로 지금은, 체력을 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 그냥 내려와요. 아, 이 석근 딱 완성이 됐는데, 아, 메딕이 약간 이렇게 무섭긴 했습니다. 아, 자, 발키리 따라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밀리는 끝인데요. 예. 안 됩니다. 버텼습니다만 드론이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예, 후속으로 오는 그런, 머린들을 끌어줘야죠, 무탈리스크는. 네. 정면 교전이 안 된다면 후속으로 종시 내려오는 머린들을 네. 잡아줘야 됩니다. 체력이 골고루 빠져가지고 발키리한테 한 방 더 맞으면은 한꺼번에 녹을까봐 지금 계속 두려워서 도망 다니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이, 정명우 선수도 바이오닉 병력을 좀 잃기는 했습니다만 앞마당에 드론을 많이 섞어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유를 가지고 본진 자원으로만 3베럭스 발키리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사이언스 파실러트까지 올리고 있는 네. 정성 선수입니다. 야, 눈에 가시 같은 발키리만 잡아주게 된다면은 그럼 네.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근처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미사일 여섯 방이 그대로 와서 꽂히고 체력이 골고루 다 네.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뮤탈스크로 시선 끌고 스쿼지로 테러해서 발키리 하나씩 줄여가면서 지금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그렇죠. 최대한 지금 가스 채취까지 예 가스 채취까지 포기하면서 최대한 미네랄 확 미네랄 수급에 이번 선수가 지금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거 좋아요. 예. 하나씩 끊어주고 있고요. 성공 계획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스쿼지 테러는 실패. 추가 발키리 한 기가 더 나와 있고요. 네. 분명히 이쪽으로 병력이 더 충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주영 선수가 잘 노린다면 발키리까지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네. 됩니다. 네. 그렇죠. 본지 쪽이 병력이 좀 빈 상태. 그렇죠. 입구 쪽에 30%가 계속 전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바깥쪽에 있는 바이오닉 병력들은 지금 당장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면은 자신의 바이오닉 병력들이 충원되는 그 루트를 장악하고 있는 뮤탈스를 네. 쫓아내기 위해서 위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추가 병력이 예. 모두 계속해서 네. 그렇죠. 견제를 해야 되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네, 성큰을 4개까지 강요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이 정도 병력 가지고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되고 네.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올인할 거라면 이런 식으로 탱크를 끌고 가서 확실한 공격이 돼야 됩니다. 예. 네. 병력 갈가먹기면 안 돼요, 지금은요. 정명훈 네. 선수도요. 자, 한번 마주, 저 바깥쪽에 있는 그, 방역 병력이 아주 뚜껑을 깨고,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충원되는 병력과 힘을 합세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언덕 네. 위쪽으로. 탱크로 포격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 번을 깨야 되거든요. 차라리 잘 회수를 해서 지금 나와 있는 탱크 병력까지 다 침투를 해서 완벽하게 앞마당을 치고 들어가는 예. 이런 공격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 하나 잡았고요. 발키리가 예, 수비를 해줘야죠. 아, 부탈리스크 이쪽에 왔을 때 병력 내려옵니다. 예. 자, 병력까지 내려오고 있고. 예, 이게 지금 3베럭에서 현재까지 지금, 생산된 병력이 모두 합쳐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센터에서 뮤탈스크가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게 주우가 굉장히 안 되거든요. 예. 아, 체력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는, 게다가 뱃슬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병력 갖추고 있는 정명우 선수입니다. 이 표정은 예. 계속 압박을 퍼붓고 있어요. 예, 전재산이 지금은 뮤탈리스크인데, 상대방이 입구 쪽으로 압박 오기 예, 일보 직전에 지금 뮤탈리스크가 많이 녹아버려서 네. 계속해서 지금 버틸 수 있는 재간은 뮤탈리스크가 아니라 성큼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시리즈 모드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입구 쪽도 있고 중간 병력이 또 오는데요. 네. 어떻게든 끊어줘야 되는 이주영 선수. 아, 이것도 지금 없어요. 잡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주영 선수. 네. 야, 정민은 지금 너무 강력하게 지금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병력 어차피 못 맞게 되면은 무탈리스크 많아서 다 뚫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죠. 이게 또 발키리가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다가 바이오닉 병력이 공이로 게다가 배슬도 있어서 뮤탈리스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요. 뒤쪽에 이 정도 병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병력이 없거든요. 뮤탈리스크가 전부입니다. 여기에 정말 만약에 이벤트까지 개발이 되어 있다라면 정말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 디펜시브 발키리! 전에 몰아쳐버리는데요. 디펜시브 발키리면은 그냥 네. 도망가야죠. 네.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본진 쪽까지 병력이 밀고 올라옵니다. 아, 상대방의 서두르는 공격에 조금 더 여유있게 대처를 해보려고 했었던 이주영 선수가 결국 이제 벙커에 고생을 많이 하면서 벙커의 콤보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하나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포지션에 있는 블록박스. 청포예요. 와. 야, 급발주고 사용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정면을 더줍니다. 무탈 잡으러, 무탈 청소하러 가는 거죠, 발키리. 그렇죠. 포지션에 있는 드론까지 싹 다 잡히고 있는 이준영 선수. 야, 자다가 숨에서 나오면은. 네. 네, 그냥. 그냥 깨겠죠.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 너무 이번에 유승 시도합니다. 2대1 아주 그냥 깨끗하고 뒤원이에요. 하지만 벙커에 너무나 이정 선수가 좀 흔들렸습니다. 아니란 대처를 이정 선수가 하는 바람에 벙커가 완성이 됐고, 앞뒤로 싸놓고 좀 빠르게 앞뒤로 싸먹었어야 되는데, 벙커가 나온 이후에 앞뒤로 싸먹은 좀 부족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역시나 자신의 의도대로 펼쳐지지를 못했죠. 그렇죠. 벙커 이후에 벌쳐 계속해서 경쟁을 받으면서 싸워주고 있었던 이정 선수예요.